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고 변경한 차트를 별도의 새 시트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변경시키고 변경된 차트를 새 시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옮겨 보겠습니다. 차트에 클릭한 다음에 붓그림, 차트 스타일을 클릭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스타일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를 보고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색을 보고 원하는 색을 지정하면 됩니다. 파란색 계통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클릭합니다. 차트를 클릭하면 위에 차트 스타일 메뉴가 나타나는데 오른쪽 끝에 차트 이동 메뉴가 있습니다. 위치 이동이죠.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새 시트 클릭하고 시트명을 입력합니다. 막대 차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 막대 차트라고 하는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세로 막대만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서 오른쪽 끝에 시트를 옮겼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약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차트에 클릭하고 위에 스타일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원하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